부야. 진심? 진심? 오! 덜렁다크 제작진님 사랑합니다. 덜렁다크 인공지능이 아주 똑똑해요. 열었죠? 퓨즈 어딨어? 퓨즈. 아, 퓨즈랜다. 배전반. 배전반 같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퓨즈를 꼽아서 이제 언제든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줍고. 자, 안에 늑대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갑시다. 먹을 거 좀 먹고. 어떤 사람이 쓰레기 게임이라고 했었다고? 이거를? 아,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생각이 짧은 친구지 않을까. 아마 한 5분 간격으로 자신의 생각이 막 확확 바뀌는 친구일 겁니다. 아, 누구였지 그 사람? 나도 알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저기 있다. 저 지금 전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저 지지직거리는 거 안 부딪히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안 맞네? 아, 쟤 왜 저래? 아니, 쟤 진짜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냐, 쟤? 어? 지금 겁을 먹어서 다행인데. 뭐 물고 싶은 물어도 되고. 죽었다. 오케이. 여기도 퓨즈 있어. I need to drop something. 퓨즈를 사용할 만한 데가 있나? 한번 보자. 여기는 진짜 가까이 가는 순간 바로 화상의 빈사 상태 될 것 같거든요. 조심하고. 그냥 이런 기계에 넣을 수 있는 건가? 와, 이런 기계를 고철을 이용해서 수리할 수 있네요. 이렇게 그 저처럼 간이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고철로 손도끼도 내구도를 할 수 있네? 오, 절삭기계. 탄약 작업대 바로 여기입니다. 납조각으로 총알을 만들고 탄피랑 결합을 해서 이제 총알을 만들 수 있죠. 무려 100발을. 납조각 하나당 1시간씩 걸리네요. 아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네. 퓨즈를 어디에 꼽을 수 있는지 여전히 안 보이는 상태고요. 전? 엥? 잠깐만. I can make something with this. 에? 전선까지? 이게 도대체 뭘까? 어? 선전등. 선전등을 고칠 수 있나 혹시? 아닌가? 모르겠네. 밤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까요? 아, 낮이 될 때까지?
아, 이거 납조각을 녹여가지고 이 거푸집에서 총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이 화로에 불을 붙여서 일정 온도를 높여야 되네요. 석탄을 찾아야 됩니다. 석탄. 마침 석탄이 여기 있기는 한데 이거 가지고 될란가 모르겠다. 손전등 있던 밑에 로프 보였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이거 로프예요.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뭐 위쪽에 올라갈 일 있어? 일단 불을 붙여보자. 아니 근데 나 지금 피곤해. 자는 게 맞는 것 같아. 자자. 자고 생각하자. 아씨, 물도 끓여야 되는데. 꺼졌어. 꺼져서 절삭기를 이용할 수 없어요. 어? 여기도 전선이 있네? 아니 진짜 이런 전자부품이 계속 보이는 거 보니까 이번 업데이트로 생긴 아이템인가? 어떻게 하면은 계속 가동하게 할 수 있을까? 위로 올라갈 수 있나? 계단이 있는 것 같다고? 아, 여기? 이게 배전반인가? 왜 까마귀 귀털이 안에 들어있지? 배전방 같아 보이진 않는데 여기가. 아니면 배전방이 외부에 있나? 건물 외부에? 보통 서양식 건물은 다 그렇지 않냐? 건물 바깥쪽에 옆구리에. 여기 또 표지 있다. 어, 이거 배전방인가? 아닌데. 아 진짜 모르겠다. 옆에 스위치 뭐예요? 장식. 잠깐 찾아보니 DLC 관련 아이템이라는 것 같은데 혹시 스포일까요? 아니요? 이건 DLC 아이.. 누가 봐도 DLC 아이템이잖아! 새로 추가된 아이템인 거는 확실하니까. 그래서 괜히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일단 불부터 붙이자. 휴지를 어디에 꽂아야 되는지는 말씀하시면 싸대기 5만 됩니다. 참으셔야 해요. 그 저기 장작분들의 저 아니 장작이래 매니저의 저 초록색 커다란 몽둥이 보이시죠? 뒤지게 팹니다. Alright. 오, 용광로 불 붙은 거 봐. 거의 마그마 수준인데 온도가 좀 오르기를 기다립시다. 얼마나 오를라나? 그래서 물은 못 끓이겠지? 물이 필요한데? 큰일인데? 일단 수분을 올려줄 수 있는 아이템 전부 다 먹어. 먼지 낀 토마토 숲.
옆에 불 붙이는 데 있었다고? 어, 그러네. 여기에서 물을 먼저 만들고 불을 붙일 걸. 후회해도 늦었어요. 아니, 어차피 저거 불 꺼지려면 멀었으니까 이거 부수자. 오, 낮이 돼서 좀 보인다. 온도가 얼만큼 올랐을라나? 21도. 아, 택도 없네. 네, 여기도 불을 붙이고. 아, 깜짝이야. 아유, 튕기는 줄 알았네, 씨. 어? 뭐야? 튕기나? 안 튕기나? 아, 왜 이렇게 자꾸 쫄리게 하지, 얘? 어? 야,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자식이 간보네? 이 이상 온도가 안 오르는 것 같으니까 석탄을 넣어줍시다. 온도가 갑자기 쫙쫙 오르네요. 저 물도 잘 끓이고 있으니 어디 보자. 뭔가 이렇게 아이템을 보면 힌트가 있을 텐데 여기는 힌트가 안 써있네요. 전기 퓨즈입니다. 오래돼 보이지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교체용 퓨즈. 진짜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통조림 캔으로 물을 조금 더 끓여보자고? 아, 그럴까? 귀찮아서 안 했는데 이래서 똑똑한 장작들은 싫다니까 좀 가만히 있어. 카페탕. 어? 변기물 존맛탱. 아, 많이 없네. 까비. Too much stuff to carry. 잘 올라가고 있냐? 80도. 80도면 작업 가능한 온도 아닌가? 해보자. 자, 총알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1시간. 잠시만요. 1시간이면 괜찮겠지? 오, 작업 중. 총알 6개. 물 끓겠지? 여기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물 한 번 더 끓이고 땔감을 좀 더 넣어줍시다. 장작이 생각보다 지금 모자랄 것 같거든요? 괜찮겠지? 총알 하나 더. 물 마시고. 끓고 있냐? 20분 뒤에 끓네? 22분을 사용해서 이걸 부셔주고. 오케이. 물은 충분해, 이제. 저 불은 꺼지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이제 4시간 동안 열심히 제작을 해야겠죠? 뭘. 일단 조금 더 넣어볼까? 이거 꺼지면 안 돼요. 이제,
그 석탄이 없어가지고 온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 왜 자꾸 멈추지? 그 와중에 소리는 들리는 게 제일 공포인데? 이거 이번 패치되고 나서 생긴 버그인가? 어? 모래시계 보이는데? 어, 됐다. 아, 됐다. 멈추는 거 풀렸다. 아, 나 진짜 너무 불안해. 아, 이거 잠깐 자고 일어날까? 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 지금? 아이씨, 한 번만 더 해. 아, 이거 자야겠다. 안 되겠다. 나 진짜 너무 불안하다. 자고 일어나자. 한 시간을 날리더라도 그냥 세이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장했고. 하, 3시간으로 줄었네요. 근데 이 탄약 만드는 거는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3시간 한 번에 쫙 태워버리고. 꺼지냐? 2분 남았네. 뭐 없나? 아휴, 뭐 어때? 이 정도면 충분해. 총알 몇 개 있어? 42발. 됐어. 난 만족해. 자, 이제 여기에서 탄약을 만들어 봅시다. 일단 라이플 탄피 하나 있네요. 오, 제작하는 소리 봐. 아, 또 멈췄네, 씨. 야, 이거 제작할 때만 이런데? 아유, 진짜 무섭다. 왜 이러지? 예, 좀 더 리얼리티를 위해서 제작하는 소리를 더 오래 들려주는 버그입니다. 버그가 아니라 업데이트입니다. 뭐 이런 개소리라는 건 아니겠지? 아니 이게 로딩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한데? 그러게요. 재부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어차피 저장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강종을 하자. 강종하고 재부팅을 해보자. 자, 재부팅을 했고. 자, 아직 불이 살아있어. 너무 아까우니까 역시 난 불을 살려야겠어. 부셔. 그 다시 불을 지피는 거야. 여기 또 언제 오겠어? 할 수 있을 만큼 해야지. 안 그래? 7시간. 자, 5개 전부 다 녹이고. 연장에 하면 뭐해? 철판이 없는데. 어, 나 배고프고 목말라요. 죽을 것 같아요. 아유씨. 목을 너무 오래 마르게 했다. 먹을 수 있는 거 착착 먹고. 곰팡이 핀 땅콩버터! 존맛! 그새 밤이 됐네. 불이 켜져 있으니까 아마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 5분? 한 마리 만드는데 5분밖에 안 걸리네?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어보자. 2시간밖에 안 걸린다? 26발 만드는데. 다 만들었어요. 총기 제작 전문가. 나 뭐 안... 나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건데 왜 갑자기 전문가가 됐죠? 자, 그래서 총기 제작. 고급 수준의 총기 제작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훌륭한 품질의 탄약을 제조할 수 있으며 불발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탄약을 획득하게 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총알, 화약, 탄피 등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탄약을 획득하게 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총알, 화약, 탄피 등을 복원할 수 있다고? 탄약 구성 재료 획득 확률. 응? 총을 쏘면 총알을 다시 얻어요? 맞아? 그 말이 맞냐? 훌륭한 리볼버 탄약, 좋은 리볼버 탄약, 쓸만한 라이플 탄약. 화약통은 여전히 많아요. 이거 여기다 내려놓고 갑시다. 그냥 이것도 그래도 찰과머리 같던 애들을 좀 내려놓고 가네요. 손전등도 내려놔. 아유 밤이다. 아유 내 침대 어딨노? 내 침낭. 내 침낭 있다. 물 마시고. 더듬더듬. 자고 일어나면 밝은 햇살이 나를 비춰주겠지? 나 어떻게 잤노? 자, 만들 만큼 만들었다. 솔직히 별 소득은 없었지만 먹을 거 먹고. 아니 근데 퓨즈가 참 진짜 궁금하네. 나 여기 진짜 나가도 되는 건가? 혹시 덜렁다크 고수님 계십니까? 이 질문 하나만 좀 들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은데. 황가루당 지금 여기에 이 장소에 내가 안 나간 이 건물 내부에 이 퓨즈를 쓸만한 장소가 있나요? 근데 이거 말해봤자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너네. 어? 이 탄피가 숨어있네? 탄피가 숨어있으면 만들어줘야지! 손전등 수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먹은 재료들? 글쎄다... 사용하기... 방전됐어. 액션, 수리. 근데 이건 수리를 한다고 해서 내구도가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내구도가 올라가지 고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낮에도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아, 완전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대요? 아, 여기 이 배전방 같은 데에서 쑤셔넣는 게 아니야? 아, 알았어. 그거면 됐어. 가자. 나가는 김에 어디에 쓸지 모르니 등산 로프도 챙겨가보자. 무게가 좀 가벼워졌으니까 등산 로프 어딘가는 쓸 일이 있겠지.
하약 두고 가세요. 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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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챙겼니 너 파약 큰일 날 뻔했어요. 어 총알도 있네. 총알도 여기다가 다 두고 가자. 수고용. 여기가 어디죠? 어? 아, 여기가 이제 그냥 문이 계속 열려 있네. 원래 다시 잠겼었거든? 아닌가? 근데 기억이 잘못된 건가? 어제 이제 한 번 열면은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저번에 와봤잖아요. 나 기억이 안 나. 아 기억이 안 난다고. 저기가 열려 있었는지 닫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정말 너무하신 애들. 그럼 뭐 이제 돌아가면 되나? 아니 뭔 놈의 까마귀들이 여기에서 연회를 열고 있어.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아니야 늑대들 다 잡아서 그런가? 근데 여기 어떻게 가냐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 볼까? 아 다리 아작날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장소가. 나 어떻게 돌아가노? 여기? 이 괜찮나? 아이 높은데 이거? 아유 괜찮네. 어우 땀나. 저기에 숨겨져 있는 컨테이너가 있단 말이죠. 아주 궁금합니다. 뭐가 들어있을지. 아무것도 없군요. 역시나. 쓰레기. 기대도 안 했지만 진짜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좀 기분이 더 X 같네요? 뭐가 좀 애매한 아이템이라도 나왔으면 좋을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쉽군요. 이러고 넘어갔었을 텐데 진짜 지읒도 안 나오니까. 자, 또 열심히 돌아다녀 봅시다. 이분 잠겨있는 거지? 탄이 너무 많아서 투덜투덜 됐는데 탄이 더 많아졌네? 울지마 울지마 바보야. 어디가? 나 장전 중. 잔전 매너 장전 매너. 어어 탄피도 죽고 있다. 조심해라. 아, 뭐 숨어서 으르렁거리지만 말고 좀 오세요. 오세요. 오라고. 어디가 또? 아, 나 진짜. 야, 근데 탄피 일일이 줍는 거 너무 귀찮다. 나 이제 다시 버릴래. 근데 장전을 완벽한 리볼버 탄약으로 하고 있네? 그죠? 20발, 6발 이렇게 아까 그대로 있었는데 안 죽는다며. 아 몰라. 한번 죽기 시작하니까 계속 주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주술랭. 뭐야?
뭐야? 그 많던 까마귀들 다 어디 갔어? 갑자기 사라졌는데? 날씨가 안 좋아져서 그런가? 버려놨던 아이템들 다시 챙겨갑시다. 아. 그리고 탄피는 여기에다가 버려놓고 갑시다. 안녕히 계시라요. 여러분, 근데 좀 게임이랑 관련 없는 얘기기는 한데 여러분들도 혹시 오래 앉아있다가 딱 일어났을 때 그 목 뒤쪽으로 이렇게 쫙 피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제가 요즘 계속 방송 끝나면 그러거든요? 그게 기립성 고혈압이라는 증상이야? 그건 병원에 가보라고? 기립성 저혈압이야 그게? 목 디스크 그 증상이라고? 그러다가 쇼크 오면 큰일 난다고? 아씨,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걱정되네. 요즘 들어서 좀 약간 그런 기분이 많이 들길래 큰일이 아니어도 병원 가보라고? 아씨, 근데 여기 병원이 너무 멀어. 이 주변에 병원이 없어요. 이건 뭐야? 빗자루가 있네? 아, 빗자루를 부숴서 장작을 얻을 수 있네요? 아휴, 이제 진짜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나이라. 이게 또 일어나서 그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 시간이 한 2, 3분 내로 사라지기는 하거든요? 일어나서 막 머리야 이러다가 그니까 몸 좀 풀고 그러면 금방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는 해. 원래 사람 몸 유통기한은 30년이라 30년 지난 사람들은 잘 고쳐서 써야 된다고? 아, 좀 건강이 보장되는 그 유효기간이 있구나. 아, 그렇구만. 자, 이제 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길을 계속 쭉 나아가 보도록 하려고 했는데 무거워 뒤지겠네요. 등산로프 버리면 안 됩니까? 이거 어디다 써요 도대체? 뭔 소리야? 뭐야? 저 자전거 타다가 그것 때문에 기절한 적이 있는데 한 번 증상이 발현되면 재발이 많이 된대요? 야, 기절하... 자전거 타다가 기절을 하면은 진짜 거의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야, 그거? 바른 자세에서 스트레칭 자주 하면서 하세요. 피 천천히 공급하다가 일어나니까 펴져서 급하게 폭풍 펌핑 되면서 뇌가 올라가는 거라고. 야, 나 쫄아서 안 되겠어. 나 일어나서 방송할래. 아, 좀 일어나자. 아이, 물도 너무 많이 있었네.
아, 또 물은 좀 아까우니까 버리지 말고. 아, 등산로프 꺼져, 진짜. 아, 이러다가 또, 아, 내가 등산로프 어디다 버렸지? 이럴 것 같으니까 좀 보이는 곳에다가 버리자. 일어나도 괜찮으신 거 보니 앉은 키하고 똑같으신가 봐. 야, 쟤 강퇴. 아, 지금 일어나서 하고 있지만, 자식아, 나 이거 스탠딩 책상이야. 비싼 돈 주고, 대한민국에서 1호 제품으로 뽑은 거라고. 여기다가 둘게요. 초소에다가.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기억을 하시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많이 가벼워졌다. 1,000만 원짜리 아니야, 1,000만 원. 누가 그래? 1,000만 원까지 그렇게 돈쓸 여력은 없지. 무슨 책상 하나에 1,000만 원에 진짜 선 시계 넘었지. 아무리 생각해도. 먹을 게 필요해. 너네 왜 갑자기 경매가 됐냐? 이 책상 가격 왜 갑자기 경매가 붙었어? 이거 얼마였지? 아, 근데 뭐 이런 거 가격 알아서 뭐 하게. 그냥 비싸다. 충분히 비싼 제품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좋긴 해요. 이게 책상이 엄청 가늘고, 엄청 넓습니다. 이 넓이감은 어떤 책상에서도 볼수 없어요. 가로폭이 2m, 세로폭이 1m. 여기가 휴게소 같은 곳인가 본데. 파밍 좀 하고. Can't have too much water. 맞아요. 세로폭이 1m니까 아주 널널합니다. 솔직히 가로폭 2m짜리면은 무거워 망치 안 가져가지롱. 너무 무거워. 가로폭 2m짜리는 웬만한 책상 그래도 좀 크기가 있다 하는 책상에선 볼수 있는 길이잖아. 근데 폭 1m는 없어. 폭 1m짜리는 진짜 웬만한 책상에서 보기 힘든 넓이죠. 왜 아까부터 자꾸 섬광탄이 나오지? 섬광탄도 탄피가 나오나? 쓰면? 섬광탄도 제작해서 쓰세요. 뭐 이런 의도는 아닌 것 같지? 애초에 목록이 없었잖아. 작업바지 필요 없고. Wonder if this is any good to eat. 조금 피곤한데? 좀 자고 가자. 이런 곳에 침대가 있다는 게왜 이렇게 뭔가 좀 아늑하고 좋냐? 아까 책상에 책 하나 있었다고요? 그러네. 책이 있네. 그렇군요. 수고하세요. 이쪽 책상을 말하는 건가? 여기도 책이 있네요. 네. 수고하세요.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잖아! 그냥 책은 장작이나 다름이 없어.
물 좀 마시고. 저희 버리시는 거예요? 너네 팻닉 바꿀래? 야, 악녀처럼 고추단단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 잘 쓸 수 있는 걸로 바꾸자. 어? 잠깐만. 어? 여기 있나? 아니, 아, 열쇠가 없어서 이걸 못 열어! 어! 아, 상자는 발견했는데 단서가 없네. 와, 씨, 미쳤다. 이거 지도 표시되나? 그냥 차량이라고만 뜨네. 어? 그러고 보니까 이리로 쭉 가면은 메멘토 은닉처 나와. 메?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뭐야? 어, 저기 있다. 무서웠다. 오늘은 그냥 여기에서 하루를 보내죠. 자, 재정비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 이제 총알 그 닦는 것도, 어? 그러고 보니까 그래픽도 많이 바뀌었네? 조악한 느낌이 안 들고 이제 약간 좀 그래픽이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일러스트까지 바뀌었어. 어쨌거나 총기 수리 스킬이 높아서 그런가 좀 빨리빨리 잘 청소가 되는 느낌인데요? 장총 어디 갔냐고? 장총을 하나 먹었었는데 그게 무게가 5kg짜리더라고. 진짜 너무 무거워서 그냥 버렸습니다. 장총도 이제 패치되면서 종류가 여러가지가 생겼는데 제가 발견했던 장총이 5kg짜리였어요 너무 무거워. 자, 할거 다 했냐? 이거 수리하자. 창문이 리듬 탄다고? 공연 안 해, 공연. 진짜 계속 듣고 있으니까 약간 난타 공연 같은 거 하는 거 같은데? 할게 없어. 책도 없고. 아, 시간 때우기 하자. 조용해졌다. 이제 자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금 내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다 깔끔하게 하고 총알도 다 만들었은 게 다음에 이어서 플레이 해봅시다. 자, 오늘도 플레이 해보는 The Long Dark Tales from the Far Territory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아침이 되기 일보 직전이군. 먹을 게 풍족한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효율이 좋은 음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아주 든든합니다. 일단 이 교체용 퓨즈가 언제 필요할지 모른단 말이야. 지금으로선. 그래서
그냥 어딘가에다가 좀 꽁쳐놓는 게 어떨까? 이 무거운 걸 계속 들고 다닐 순 없어. 전선과 퓨즈를 합치면 거의 근 1kg란 말이야. 아, 안 돼. 너무 무거워. 오바야. 지금 다른 것들도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는 했는데, 아, 그래. 우리 무스가 문제다. 무스 가죽 가방이 필요해. 우리 갈 곳이 멀어요. 이제는 목표도 없어졌기 때문에, 총알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처 없이 걸어야 됩니다. 일단 신맵이 생겼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는지 방법도 몰라. 길 가는 대로 가자고. 지금 굉장히 몸이 따뜻한 편이기 때문에 날씨도 하룻밤 자니까 좋아졌죠?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녀봅시다. 근데 괜히 나왔나요? 너무 어두운데? 뭐야 이건? 늑대가 죽어있네? 늑대 고기 좀 챙겨갈까? 아니야 너무 무거워. 아 근데 아 너무 어두워. 밤이 좀 밝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두워. 그냥 낮에 가야겠다. 나 책 없니? 아 왜 책이 없어요?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하는데. 어? 마음의 양식을 쌓고 싶어도 그 양식이 없네. 마음 굶어 죽겠다 야. 아 맞다 그 메멘토도 먹었었지. 어 거기 갈 거야. 거길 가자. 아침 될 때까지 그냥 할 게 없어. 잠이나 자. 이젠 배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채우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돼지 플레임.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가지고 낮이 됐네요. 갑시다. 좋아요. 날씨도 괜찮고 지금 안개가 끼고 있는 건가 개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안개 따위 앞길을 막을 수 없다. 일단 이 메멘토는 어떻게 여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 있고 이쪽에도 메멘토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가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상자는 뭐 언젠간 열러 오겠지. 여기가 아마 내 기억으로는 다리가 끊겨 있을 거야. 절대 건너갈 수 없는 맵의 끝이지. 해안고속도로 종착점. 여기서 한번 그리고 갈까? 잠깐만. 여기가 길이 끊겨 있어서 이리로 못 갈 줄 알았는데 이쪽에 메멘토가 있다는 건 무조건 여기로 갈 수 있다는 얘긴데? 어? 다른 길이 있나? 왜 안 올라가죠? 여기로 내려가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 메멘토 표시가 있는 길은 아마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 너무 높은데? 아이고 아이고 다리 조심.
일단 물 밑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이러다가 무스 만나면 참 좋을 텐데 무스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고인물분들은 날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할까. 오! 오케이? 적인 거 같죠? 바로 찾았네요, 초소. 그럼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면은 다리 건너로 갈 수 있는 건가? 아 근데 길이 아예 없는 거 같네, 보니까. 그죠? 난 눈먼 사냥꾼. 쓰레기고. 메멘토 열쇠. 메멘토 상자. 에? 헉? What is this? What? What? What the hell? 야, 이런 게 있어. 수류탄? 수류탄 3개와 리볼버 탄약. 대박인데? 왜 탄필 지금 주고 난리? 우리 하나만 써보자. 난 너무 궁금해. 폭발 장치. 이게 좀 아까운가? 아니야, 근데 나 이거 지금 안 쓰면 평생 안 쓸 수도 있어. 아, 지금 보니까 이 해안 고속도로로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가 완벽하게 막혀 있네요. 그죠?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아니 지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막혀 있어. 못 가. 아닌가? 올라갈 수 있나? 한번 해볼까? 어기적 어기적 벽을 타봅시다. 안 되네요. 유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써? 조명. 아 번역 좀 잘해줘요. 야 덜렁다크 이제 한국에서도 완전 성공한 게임 중 하나인데 조명이 뭐야? 불 붙이기도 아니고 우클릭 누름 던지나? 불을 붙여야 던지나? 아 얘나 너무 궁금한데. 아 몰라 불 붙여. 어떻게 던져? 어떻게 던져? 좌클릭! 와씨! 이런 느낌이군요. 아 이게 불이 엄청 빨리 터지네? 뭐 간이 폭발탄이니까 폭발력이 엄청 강할 거라고는 기대 안 했는데 저거 잘만 하면 곰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무스한테 써보자 나중에 무스 만나면. 얘가 어디냐? 경치가 참 좋네. 비록 게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조용히 자연 경관을 보고 있으면 참 자연의 위대함이 다시금 느껴지. 이 뭐야 이거? 얼음 덩어리 꺼져. 자연 따위 퇴퇴퇴. 저기 동굴인 것 같죠? 오늘도 희쁨이랑 뿌꾸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했단 말이야? 어, 이 동굴이다. 나는 예전에는 사람이 많고 인프라 좋고 도심지 이런 곳을 되게 좋아했었어. 그리고 막 시골 같은데 귀농해가지고 좀 불편함 감수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 저희 아파트가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인프라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
조그만 공원이 있고 거기에 이제 어르신분들 쓰시라고 해놓은 그 운동기구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으니까 뽀꾸 풀어놓고 뽀꾸 뛰어놀게 하고 나랑 희쁨이는 운동기구 갖고 놀았단 말이야. 딱 그러면서 그냥 딱 느꼈어. 아, 사람이 없는 장소도 그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런 여유를 즐기면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원래 사람 많은 곳은 강아지를 못 풀잖아요. 근데 뿌꾸는 되게 활발해가지고 진짜 막 뛰어다니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또 사람들은 강아지 보면 되게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항상 못 풀고 목줄 채우고 그러고 다녔었는데 그냥 사람 없는 그런 곳에서 뽀꾸가 마음껏 뛰어놀고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곳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거야. 맞아, 소음도 없고 조용해 우리 아파트 주변은. 그리고 저도 곧 조용해질 예정이에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살려주세요. 왜 이러죠? 날씨가 언제 이렇게 추워졌지? 어어? 잠깐만. 아, 여기 너무 허허벌판인데 진짜 아무것도 없나? 동굴 하나 정도는 다시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야 되나? 어떡하노. 이게 일반 나무인데 저쪽에 자작나무들이 있네요? 잠깐만, 나 이거 1회차 때도 왠지 이 장소를 발견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지? 그 자작나무가 길게 늘어져 있는 곳은 좀 뭐가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뭐가 있나? 어? 야, 나 느낌 왔어. 여기 벙커 있을 것 같아. 어? 저기 초소 있다. 일단 초소 냅두고.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아이,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이 위로 올라가면 벙커가 있을 거야. 필이 딱 왔어. 벙커? 있냐? 벙커야? 벙커야? 벙커 없어? 벙커야? 벙커 이러, 이씨, 캐씨. 아, 나 진짜 조졌다, 야. 아니, 뭐야? 왜 길이 이따구로 돼 있어? 벙커도 없으면서. 아, 진짜 대박 큰일 났네, 이거. 아, 진짜 큰일 났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얘들아! 덜렁다크 시리즈 끝나! 또 찍을 거잖아요. 아니야, 나 이번에 죽으면 진짜 끝낼 거임. 이거 접고 태범 마스터나 하자. 아니, 우리 애초에 덜렁다크 시리즈가 한 번 죽으면 그대로 끝내기로 약속하고 한 거였잖아. 뭐 물론 2부 시작했을 때는 너무나도 빠르게 죽어버려서 체온 오른다. 방풍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체온이 오르네요. 그래서 가만히 버티고 있읍시다. 원래 조건이 그거였는데 2부에서는 너무 빨리 죽어버려서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하고 양해를 구하고 플레이했었죠. 근데 한 번 더 죽었다 그러면은 나는 솔직히 너무 염치도 없고 다시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마음이 안 될 것 같아. 계속 부활만 할 수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긴장감도 전혀 없고 몰입도 전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날씨가 좀 좋아질 때까지. 이게 왜 안 깔아지냐? 깔아 깍깍깍깍깍깍깍깍깍깍 됐어. 그리고 여기에서 한 시간만 자자. 오우. 덜렁다크의 신이 그만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oo much stuff to carry. 좋아요. 저체온증도 사라졌군요. 이 맵에서는 다른 곳으로 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곰가죽 침낭이 아닌 걸 보니 그렇게 후반은 아닌가 봐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후반이 가도 나는 곰가죽 침낭은 잘 안 될 것 같아. 웬만하면. 왜냐면 너무 무거워. 엄청 따뜻하긴 하지만 무게관리 너무 힘들어요. 무스가죽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곰침낭에 좀 군침을 흘리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나 라이플도 5kg짜리 찾았다가 바로 집어던졌잖아. 너무 무거워가지고. 권총 만세. 여기가 우리 들어왔던 곳인가? 여기로 돌아가면 되나? 아니잖아요. 이 동굴 처음 오는 곳이잖아요. 체지역 발견이라고 뜨잖아요. 여기 어디에요? 오,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구만. 이게 어디야? 동굴이 되게 넓네. 길이 여러 갈래요. 에? 여기부터 살짝 볼까? 에? 에? 일단 여기 조그마한 구멍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하품하면서 뛰지 말렴. 복달 안 한다. 여기로도 가보자. 서로 길이 다르네? 안 이어져 있네? 이어져 있네? 아까 건너편에서 봤던 조그만 구멍이 이 구멍인 것 같고. 여기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침대가 있네? 오늘 여기서 좀 자고 갈까? 아니 개밥을 도대체 왜 챙기는 거야? 개 키웠나? 와 근데 동굴이 진짜 넓다.
일단 아직 해가 중천이어서 지금 당장 자면 안 되고요. 이게 게임이어서 그렇지 실제로 동굴이 생길 확률이 이게 뭐야 진짜 엄청 낮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오 토끼 발자국 상상을 해봐 그냥 정말 평범한 이 돌들이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힘의 균형으로 원형으로 구멍이 난 거야 그 또한 자연의 신비지 일부러 사람들이 통로를 뚫지 않는 이상 자연적으로 동굴이 생기는 건 그야말로 정말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쓸쓸한 들판 어? 늦새 부터 나 요즘 계속 이드림만 치는 것 같아 어 식상하다 식상해 아니 근데 이 음악이 되게 뭔가 내 뇌리에 꽂혀가지고 맨날 어? 늦새 계속 이러고 있어 여기 거기네 거기 기찻길 저기 중앙에 기찻길 있고 이 빙판으로 이루어진 맵 무스다! 근데 이거 싸우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오시게요? 진짜로요?